뭐하노? 집어치고 앉아봐라. 학교 가지 마라. 엄마. 내 담임쌤한테 전화했다. 아프다고. 가야 된다. 그 몸으로 와. 보충 수업 빠지면 진도 빨라가 쫓아가기 힘들다. 기가 막혀서. 이제 공부 걱정이 되나? 그런 거 걱정하는 가시나가 일을 이래 만드는 말이다. 꼴보기 싫다 고개 들어라. 배불러오면 구가.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을 수가 없다. 이건 아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. 이건 실수다. 사고고. 엄마. 여기서 끝내면 아무도 모른다. 그래.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. 막 저쪽 집에서도 흠이라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. 이 일로 네몸 상하는 거 생각하면 내 살이 떨리지만 막 구더기 무서워서 장모 당구겠나 장구가. 엄마도 무섭다. 차라리 내 몸이라면 모를까. 내 자식 몸에 내도 미치겠다. 근데 이 방법밖에는 없다. 안 된다. 안 되면 어쩔 긴데. 낳기라도 할 게가. 나오면 누가 좋다 한다더나. 이런 건물 갖고 사는 집이다. 시장통 만두집 딸내미를 의식이나 조탁하고 받아줄 줄 아나? 상관없다. 와 상관이 없노. 내 자식이랜데. 싫다. 싫다 좋다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라 말이다. 내도 피가 끓는다. 하지만 내 아다. 뭐?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엄마. 내 학교 가게 해도 학교 갈게. 준수가 보고 싶다. 엄마 내 학교 가게 해도. 엄마.